포항 울릉 노선의 여객선이 세척으로 늘었지만 선사마다 운항 시각이 비슷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지난 겨울 동안 여객선은 오전에 울릉도를 출항해 주민들의 육지나들이가 하루 이상 단축됐는데 이달 1일부터 대저해운과 태성해운 등 3개 선사들이 종전대로 포항에서 오전 출항으로 시각을 변경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선사들이 비수기 동안 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여객선 운항을 탄력적으로 하다가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되자 이용객 편의는 외면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